안녕하세요, 펑커TV 펑컵입니다. 오늘 영상은 노트북 수리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성 노트북 이고요.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PCH 칩셋 교체하는 수리기를 남겼었는데 이게 맡기신 분도 이게 동일한 증상이라 해가지고 저희 업체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전원 반응이 없다는 걸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개봉해가지고 PCH 불량인지 아닌지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노트북 전원이 없을 때 무감 반응일 때 점검하는 방법 하고 뭐 전원부 라인 따라가는 법 뭐 이 정도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성 노트북이 뭐 저렴하다고 가성비가 좋다고 많이들 구매하시는데 칩셋이 되게 많이 나갑니다. PCH 칩셋도 많이 나가고 아니면 이제 뭐 CPU랑 PCH랑 통합형으로 나와 있는 그런 소자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나갑니다. 한성께 좀 많이 나가요. 다른 제조사 같은 경우는 뭐 MOSFET이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한성거는 거짓 중요한 IC 소자가 많이 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문자도 엄청 오고 그러네요. 별 피해 없이 끼길 바라며 일단은 수리하는 영상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파워 서플라이를 꽂아가지고 전원 반응을 보기 위해서 전원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노트북 보실 때 전압 몇 볼트 먹는지 보시고 19볼트로 줄여드려주고 19볼트 조금 넘어도 상관은 없어요. 보이실라는지 모르겠는데 전원을 넣었을 때 아예 배터리 충전도 안 됩니다. 암페어 자체가 반응이 없네요. 개봉해서 한번 봅시다. 하드디스크는 갤럭시의 그 뭐 게이머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 배터리 라인 쪽으로는 한 0.2V PCH가 쇼트 나는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일단은 다 분해해가지고 분해하려면 키보드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노트북이 뒤에 뚜껑 따가지고 여는 경우도 메인보드까지 진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뭐 이렇게 키보드를 제거해야지 손상 없이 기판까지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트북은 항상 어떤 어떤 노트북인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케이블이나 이런 거 단선 안 되게끔 작업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노트북 수리가 갑자기 노트북만 들어오네요. PC가 잘 안 들어오고 노트북 수리만 오지게 들어와요 지금. 전원을 넣었어요. 전원 반응 없고요. PCH 불량인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피시치가 지금 쇼트값 나옵니다. 이쪽도 쇼트값 나오고 이게 비품이 난다 해서 쇼트는 아닌데 지금 값 자체가 아예 쇼트값으로 나옵니다. 전압 한번 체크해보죠. 19V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요. 모스펫까지 들어오고 여기서 나가는 게 PCH가 나가가지고 지금 3V 쪽, 5V 쪽 다 라인이 쇼트 나기 때문에 전원을 넣어도 쇼트 때문에 강제로 전압 그 라인을 끊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쪽 부분까지 다 쇼트입니다. 근데 이런 건 MOSFET 불량이 아니라 이 칩셋 불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번 이쪽 라인 들어가서 이쪽이 쇼트 나는지 이쪽 쇼트 나는지 보면 딱 답 나오겠죠. 일단은 3볼트 라인 쪽 한번 들어볼게요. 보면 이쪽은 쇼트 안 나죠. 그러니까 이쪽 이후로 지금 라인이 넘어가면서 쇼트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찍어보면 쇼트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쪽 MOSFET 쪽 라인, 전원 라인 쪽은 쇼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PCH가 딱 봐도 나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PCH가 나가지 않았는데 교체해버리면 또 시간 낭비, 인력 낭비, 돈 낭비가 되니까 점검은 확실하게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시 붙여주고 전원 라인 연결해서 보면 PCH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0.1V. 아마 지금 이게 회로도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회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많이 수리했던 제품들이라 가지고 회로드가 없어도 대충 라인을 아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3V나 지금 5V 쪽 쇼트 나기 때문에 아예 PCH로 전압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PCH를 떼가지고 보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언더필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칩본드라고도 합니다. 이제 여기 PCH인데 빨간색 이거 보이죠? 요거를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경화제 발라가지고 조금 넣을 수 있도록. PCH 부품 번호 파트 넘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여기 SR2C8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 아니고요. 네. SR2C8 이라는 칩셋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재고가 하나 남았을 거예요. 예전에 수리하고 남았던 거. SR2C8 하나 남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칩셋 분량이기 때문에 칩 자체에 그 볼링까지 다 되어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납시 꺼주고 다시 재안착 시켜주면 끝나는 부분이고요. CPU가 뭐 달려 있는지 한번 볼까요? CPU는 펜티엄 들어가 있네요. 4600이면 6세대? 7세대인가? 6세대인가 7세대인가 거기죠. 이렇게 안 되질 경우에는 열을 살짝 가하면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떼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코드 제거할 때 뭐 핀셋 같은 걸로 할 때 기판 손상 안 가게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 프리트에 올려가지고 열풍기로 해내가지고 이 칩을 떼내줄 겁니다. 이렇게 떼내면 되고요. 떼냈으면 안에 이제 이 기판에 있는 납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납을 살짝 묻혀서 플럭스 좀 뿌려주고 Thank you.
숄더 윅을 이용해가지고 납을 한 번 더 제거해줘야 돼요. 잔납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요거 인두팁 하나에 한 9만원 해요. 미쳤습니다. 떼졌고 납도 안 묻어 있네요. 혹시나 이거 하실 때 이물질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플럭스를 납이 또 올라 얹어져 가지고 다시 리볼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살짝 플럭스를 발라줘야지 납이 잘 안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납까지 다 얹어져 있어요. 제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이대로 열 가해가지고 붙여주도록 합니다. 지금 PCH 교체는 다 됐고요. 전원 버튼 눌러보면 암페어는 0.88A 거즘 0.9A 나오고 CPU 쪽 발열 올라옵니다. 0.9A 왔다 갔다 하고 바이오스 값 끝 이제 바이오스 부팅 끝나면 전압값 1A 이상 오를 것 같거든요. 화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윈도우 ME를 작업을 안 해가지고 화면 뜨는데 조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화면 나오죠? 이거 지금 시모스 건전지 배터리 초기화돼가지고 지금 방전됐으니까 세팅 다시 한번 잡아라 라고 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일단은 일단은 칩셋 수리는 완료됐기 때문에 화면이 좀 더 빨리 뜨기 위해서 윈도우 ME를 좀 작업을 하고 올게요. 요거는 지금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윈도우 ME 그러니까 윈도우 바이오스 수정하고 세팅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으로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CH 수리하는 영상 담아봤고요. 조립하고 마무리 영상 할게요. 네, 자 이렇게 PCH를 불량 판정 내리고 교체하는 것까지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꼭 PCH가 나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트 검사하시고 전원 라인 단 체크 하셔가지고 PCH 쪽 전압이 나오는지 PCH에서 소자가 쇼트가 나는지 불량이 나는지까지 한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만 노하우만 쌓이면 뭐 접근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요즘 노트북 같은 경우는 CPU하고 PCH랑 통합형 칩셋이 많이 출시가 되는데 그러면 조금 가격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PCH 자체도 또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렴한 거는 뭐 2만원대도 있지만 관세 붙으면 뭐 3만원대 나가요. 이거 하나에. 그리고 좀 비싼 거 같은 경우는 6만원, 7만원짜리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3, 4만원짜리도 있으니까
일단은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테스트 다 걸어봤고요. 고객님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락이 걸려있어서 비밀로 나눠 주신다 하셔가지고 저희 거 테스트로 했습니다. 태풍의 피해 없길 바라며 태풍은 이미 이제 지나갔겠구나 올라가면. 지금 태풍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 촬영할 때는. 그래서 매장이 좀 바빠가지고 테스트는 좀 늦게 걸어봤지만 수리는 잘 끝났습니다. CPU 잘 인식되고 메모리 잘 인식되고 테스트 다 걸어봤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봬요.